지난달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이후에 처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전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회동은 김 시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는데 김포시가 어떤 카드를 들고 장 소장님, 오 시장을 만났을까요? 일단 김포시가 서해안하고 인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포가 갖고 있는 서해안 항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한강 활용 확대 이런 것을 서울시 편입을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을 좀 어필했던 것 같고요. 바닷길을 열어준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5호선 연장, 그리고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서울과 김포의 가장 첨예한 대립 갈등 아니면 현안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예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떠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김포시장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북도 남도로 가르게 되면은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뭐 생활적 인접권이 서울과 가까운데 경기 북도에 속해 있게 되면 섬 아닌 섬이 된다. 그러한 상황은 김포 시민에게는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년여 전부터 이러한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 30여 명과 함께 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이거는 좀 반대야 라는 입장을 내세우려고 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신중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오늘 합의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가동시키겠다. 그리고 동일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정책적인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각 정파 아니면 지역으로 떨어져가지고 나는 찬성, 나는 반대 이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러한 메가시티라든지 아니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는 이러한 것들이 김포 시민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고 서울 시민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이거를 제대로 이제 연구해서 네. 보다 나은 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이거라고 봐요.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대화하고 네. 타협하고 조정해서 서로 좋은 안을 내놓는 모습. 예. 이거는 그렇게 나쁘다고 평가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조심스러운 신중한 접근, 뭐 연구반, TF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오늘 회동 일정에 대해서 시 주요 일정과 보도 계획 또는 주간 주요 행사에 이례적으로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선 평론가님, 뭐 애써 좀 축소시키고 싶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서울 시민들 입장에선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분들이 적지 네. 않고요. 오히려 서울 집중화 현상을 좀 어떻게 해서든 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청년들 실업률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출산 문제까지 그동안에 서울로 모든 게 집중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얼마나 많았어요. 집값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일 네. 거고요. 그런 걸 어떤 방식으로든 좀 해소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큰 서울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걸 그냥 덜썩 안아버릴 수 있겠느냐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포시장도 저는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오히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당하지 못해요. 이렇게 중요한 국가 중대사와 관련돼 있을 정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걸린 이슈를 네. 그냥 던져놓고 난 다음에 김포시장이 막 뒷수습하면서 우리가 사실은요 경기 북도가 되기 싫어가지고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거든요. 근데 왜 그동안에 제대로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왜 김포시민들한테 지금 여론조사 하겠다 그럽니까? 다 연구조사 했다면서요. 왜 지금 뒷수습하느라고 우리 김포시민들한테 이것도 그냥 여론조사하면 안 되니까 대면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연구작업 한다 그래요? 무책임의 극치예요.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쓸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김기현 당대표가 그냥 툭 하고 던지고 난 다음에 네. 지금 뒷수습하느라고 지금 허겁지겁 움직이는 이런 방식들을 이게 언제까지 봐줘야 되나 그런 생각 들고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뭔지 좀 다시 되돌아봐서 기조를 좀 만들고 난 다음에 국민들한테 혼선 주지 말고 예. 뭔가 정책적 기조에 맞춰서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선거 전략도 내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실현이 가능한 것이냐, 실현했을 때 좋은 것이냐,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냐,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냐 이런 문제들은요 지금부터 논의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뭐 김포시민이나 서울시민에게 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김포시민에게도 어떤 삶의 질 향상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 논의해가지고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뭐 무책임하다, 왜 했냐, 선거용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떠한 공약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아니 기본적인 연구 작업도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이슈 그냥 동안. 던지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했다고 하잖아요. 뭐 지금 김포시장의 주장일 뿐이고요. 네. 대한민국이요. 뭐 경제력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디서 화수분처럼 뭐가 퐁퐁 솟아나는 네. 곳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경제력이 집중되면 그걸 지역 균형 발전으로 나눠져 펴줘야 하고요. 교육 문제 해결하려면 서울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어떻게 해서든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막 자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경제력도 서울에 80%가 집중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 자꾸 집중화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어요. 용인이나 이런 데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거에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만 많아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수도권을 계속 규제해 왔던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서울 수도권에다가 계속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 대한민국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그걸 균형 발전을 시켜줘야 한다고 하는 그 국가적인 정책적 뭘까 기조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거예요. 그런데 네. 한순간에 서울 수도권 집중화 현상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국민의힘이 불과 그게 올 초에 얘기예요.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도 문재인 정부 내내 추진했다가 올해 2월 다 엎어버렸어요. 국민의힘 소속 네, 네. 자치단체장들이. 그랬다가 갑자기 서울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서울을 키워야 됩니다.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던져놓고 난 다음에 그 개구리 맞아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런 방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요. 정말. 네. 아니,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자 김포시 서울로 편입하겠습니다. 라고 결정 내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안도 있으니까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이고 고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지금 지역균형 발전보다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도 거점 도시별로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정책도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냥 수도권에서 뭐 합쳐지고 넓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만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발상의 전환도 해본 것이 어떠냐 그런 예.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최소한 예.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혼란하지 않도록. 일단 이슈.